5단원에 가면 자세히 배웁니다. 5단원 가가지고 자세히 배우고, 죄형법정주의란 걸 나중에 5단원 형법 분야에서 배우는데 그때 또 나와요. 근데 이건 워낙에 중요하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봐봐. 내가 맨날 드는 사례가 있는데 봐봐. 자, 여기가 2021년 이때쯤이 12월 24일이었어요. 22세에 군대 가기 직전에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건 미필자. 여친은 없고. 안타깝죠. 근데 이런 친구가 12월 24일 날 집에만 있긴 좀 그렇잖아. 그러면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애들이 또 있겠죠. 야, 집에서 놀면 뭐하냐? 매컬리 컬킨지 뭐그 영화 나 홀로 집에 이런 건 도대체 몇 번째 뭐냐? 러브 액츄얼리 지겹다. 그래서 만나 술이라도 한잔하자 해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술 한잔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술값이 아까운 거야. 아이, 술값 n분의 1 짜증 나는데 내기하자 해가지고 그 20대 초반에는 좀별 이상한 객기를 많이 부리거든. 나는 진짜 안 했고요. 내 친구들 중에 이런 짓을 해.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가위바위보 해갖고 지잖아? 그러면은 잘하는 미용실에서 여성 가발 있잖아. 그거를 빌려다가 그걸 쓰고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라는. 네. 그걸 나보고 하지? 여러 명이 난 죽어도 안 한다고. 나한테 너 빠져가고 지들 진짜 걸린 놈이 가서 하더라고. 아,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하철 문이 딱 열리잖아. 그러면 가위바위보 친 놈이 딱 들어가. 그래서 난 남보다를 10번 외치고 나와야 돼요. 난 남보다, 난 남보다, 난 남보다 뭐 이런 거. 근데 지하철 문이 닫혀버리면 못 나오죠. 그러면 그걸 타고 가야 돼. 창피해 죽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게임도 하고. 에이, 그런 녀석들 중에 하나였다 쳐. 술값이 아까우니까, 야, 500cc 잔에다가 술을 가득가득 채운다. 그다음에 우리 다 똑같이 먹자. 원샷, 원샷 한다. 근데 맥주를 먹으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잖아. 알아? 안 먹어봤어요? 안 넘어오네? 먹어본 사람이 있겠지만, 에이, 소주는 조금씩 먹지, 맥주는 막 많이 먹을까? 화장실 가. 그걸 이제 끝까지 참으면 술값 면제한다, 뭐 이런 게임을 한 거야. 근데 이 녀석이 X라는 남자, 22세 남자가 3만 cc의 맥주를 먹었는데도 꾹 참은 거예요. 방광이 터질 것 같지만 참았어요. 승리를 외쳤어요. 난 술값 면제다. 하고, 이제 밤 12시가 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생리적 현상이 이제 방광이 터지면 안 되잖아. 이제 문을 열어야 되겠죠.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전봇대가 보여. 전봇대만 보이면 이제 방뇨를 시작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빙판이 되어버린 오줌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됐어. 이 집이 어디였냐? Y라는 유력한 대권 후보의 집이었어요. 아,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열심히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성탄절날 새벽같이 교회, 성당 다 들려야 돼, 여기저기. 그러니까 새벽같이 성경 평소에 갖고 다니지도 않는 성경 끼고 막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차 타러 막 달려가다가 낙상, 사망. 얘 때문에. 아니, 가정은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해보는 거야. 실제 있었던 일 아니고 나의 가상 속에 픽션이야, 픽션. 이제 뉴스 속보가 나올 거 아니야. 뉴스 속보. 유력한 대권 후보 Y 사망. 조금 이따 현장 기자 막, 김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노란 액체입니다. 막 이거 나올 거 아니야. 막 동네 인근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유흥가 주변이어서 그런지 이 놈의 새끼들이 여기다가 막 맨날 토해놓고 오줌 싸고 난리여요. 막 이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오줌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가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놨습니다. 뭐 이러고 밝혀지는 거죠. 이게 오줌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국민적 여론이 어떨까요? 누굴 찾자? 얘를 찾아야죠. 이런 집에는 또 CCTV 이런 게 많죠. CCTV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이제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실루엣 나오고 하잖아. 근데 이런 사건에서는 얘를 막 얼굴을 막 보여줘버리지. 네티즌 수사대 출동. 어느 대학교 몇 학년 누구다 나오는 거죠. 집중 포화 뭐라지고 죽여라 뭐 이런 거 난리 납니다. 그다음 이제 국회의원들, 예 동료 국회의원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노상방뇨 같은 행위가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다. 예, 노상방뇨 금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노상방뇨 하면 이러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실제로 살인죄가 이러거든. 근데 노상방뇨에도 이런다라고 법을 만들어버린 거야. 문제는 더 심각한 건 이걸 2021년 이게 연도가 지나서 이게 2022년 1월이라고 쳐. 누구를 꼭 처벌해야 되겠어? 얘를 처벌해야지. 그러니까 2021년 1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법에 써놓는 거야. 지금까지 웃으면서 봤는데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자,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법을 제정한 이후의 시점에만 적용한 거야? 아니면 과거로 적용한 거야? 법을 과거 행위에 적용한 거죠. 과거 행위에 법을 적용한 것을 소급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래 버리면 일단 X를 처벌해서 국민들이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 이럴 수 있겠지.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젠 우린 이런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의 안정이 깨져요. 약간의 객기 있는 행동, 미친 행동을 좀 하잖아? 그럼 나중에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갑자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질 수 있는 거야. 길 가다가 콧물이 나오고 막 가래가 끓고 이런 거 같으면은 솔직히 주변 좀 봤다가 좀 택 뱉을 수도 있고 하잖아. 근데 가래가 얼어가지고 누군가 미끄러 죽을 수 있잖아. 아니 농담처럼 얘기하죠. 아니 함부로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행동,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잖아. 나중에 언제라도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처벌할 가능성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기죠. 이러면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안정될까요? 원래 하던 행동들이 이제 무서워. 이러다 이런 행동도 처벌받을 수 있고 이래도 처벌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 자, 이건 국민들의 어떤 법의식과 부합하나요? 국민들의 어떤 상식적 판단과는 좀 다른 법이 제정됩니다. 이래 버리면은 일상생활의 안정은 깨지게 되고 오히려 이러면은 인권이 침해되고 더 부정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걸 독재자들은 또 악용할 수 있거든.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후에 법 만들었고 처벌해도 된다 이거야. 내가 권력만 잡아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럴 수 있다고요. 그지?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돼. 국민들에게 불리익을 주는 형벌, 불리익을 주는 어떤 국가적 제재는 함부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형벌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급 입법은 웬만하면 금지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형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들은 대부분 소급 입법하면 안 돼. 그래서 사실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지 못한 것도 예이기도 해요. 친일파들이 이완용 어쩌고저쩌고 이런 작자들이 일제 황실로부터 자기 받고 토지도 하사받고 수많은 부를 축적했겠죠. 부정한 방법으로. 근데 그 부는 그의 자손들에게 세습이 되었을 거예요. 상속이 되었을 거예요.